아, 연예인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요? 실제로 봤을 때? 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나름 연예인 꽤 봤거든요. 2년 동안 밥 차면서 말 걸지 마, 죽여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제가 어제랑 그제 일을 했거든요. 지방 가서. 제가 일하는 게 연예인 밥 차라고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햇빛이 옛날에는 진짜 덥고 막 그랬잖아요. 아, 이거 제가 팔이 좀 탔거든요. 보이네, 아, 안 보이겠구나. 아파요, 맞으면 막. 그 햇빛이 직상성 느낌 알아요, 여러분? 진짜 막 아파요, 막. 진짜 이게, 예, 연예인 밥차. 제가 알바하는 게 연예인 밥차거든요. 연예인들 밥 해주고 뭐 광고나 막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와, 근데 진짜 이게 더운 거는 열에 둘째 치고 햇빛이 막 뜨겁고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도 좀 탔는데 이제 뻘겋게. 아, 여러분 진짜 선크림 꼭 바르세요. 연예인 누구누구 봤어요? 썰 풀어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혹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러했다. 제가 나름 연예인 꽤 봤거든요. 2년 동안 밥 차면서. 트와이스 못 봤습니다. 볼수 있었는데, 3주 전에 뮤직비디오 찍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못 갔어요. 트와이스. 예. 방탄. 방탄. 보고 싶어요. 못 봤습니다. 조진웅님? 아, 달꽃님 못 봤어요. 제가. 예, 조진웅님 못 봤어요. 소율이 누나요? 아, 소율이는 봤어요. 이병헌이요. 이병헌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 다못본 사람만. 와, 제가 연예인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못본 사람만 나오지? 아, 박서준 못 봤습니다. 공유. 에이, 연예인 밥차. 저가 하는 게 연예인 밥차 아닌가 봐요. 에이, 아유, 여러분이 나름 유명한 연예인을 봤는데, 와, 한 번도 없네. 조성석님 봤어. 조종선이 봤어. 와, 바다선이요. 와, 오케이. 야, 나도.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뭐고, 그분. 예. 실제로 뵀는데 생각보다 말랐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부리부리가 한국말인가? 되게 진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누구 봐도 연예인. 그리고 되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조용한 성격이던데요?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있고, 활발한 성격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춤추는 성격, 뭐 그렇게 뭐, 그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노는 연예인, 막 즐거운 연예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숙님은 조용히 자기 할일 하고, 카메라 앞에서 광고 찍고, 그런 느낌. 되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조용했어요. 조정숙 오빠 노래 듣고 싶어요? 너가 찾아 들으세요. 네. 아, 연예인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요? 실제로 봤을 때. 때? 저는 니쿤이랑 장혁 씨랑, 아, 저는 그냥 느낌 있게 잘생겼다 했을 때는 실제로 봤을 때 장혁 씨가 진짜 잘생겼었어요. 장혁 씨가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모르겠는데 머리를 되게 길었거든요. 올 겨울에 봤을 때. 와, 장혁 씨 진짜 멋있었어요. 남자가 봐도. 제가 장 씨잖아요. 장 씨들이 좀 느낌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는 제가 본적 없습니다. 보통 스포츠 선수라고 해야 하니까 갑자기 그분, 제가 김종국 씨는 본적 있어요. 김종국 씨. 무슨 스포츠 용품 그런 거 광고를 찍었는데, 야, 무슨 등이 뭐 화나 있던데요. 등물 봤거든요. 야, 무슨 등이 막말 걸지 마, 죽여 뭐 이런 느낌으로. 와, 등이 막. 왜 뉴질랜드 닮아가나요? 그래요? 아, 아니에요. 머리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문서님, 탱고 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독자 되었습니다. 아, 쟤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와, 그러면 진짜 좋겠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흥당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다 먹었네. 와, 감자!